오늘은 햇살이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슈퍼스티비의 고프로입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제가 친한 형한테 로드를 하나 빌렸거든요. 새로운 로드 보여주셔서 궁금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따가 들어가서 낚시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은 퇴근 후에 낚시 왔습니다. 지금은 금산입니다. 금산이고,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걸어가야 돼요. 오늘 햇살도 되게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덥지가 않아요. 물색이 금산권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유리알처럼 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 돌아왔습니다. 수위도 평균보다는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생각보다 진짜 햇살이 안 뜨겁네요. 날씨 좋아요. 오늘 낚시 할 곳은 소랑 이어져 있는 상목턱이에요. 얼른 들어가서 낚시할 겁니다. 여기서 한번 던져보고, 지금 달려있는데 16분의 1 찍어야 되거든요. 캐스팅은 나쁘지 않아요. 로드가 며칠 전에 적벽에서 한번 쓰고 이번 두 번째 쓰는 건데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 올라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낚싯대가 이번에 두 번째 쓰는 건데 힘새나 그런 거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수거리 하나 빠졌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바닥감도 좋고, 입질은 그때 수거리 걸었다가 떨어져갖고, 여기 손을 잡진 못했지만, 그래도 수거리를 느껴봤으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한번 써보려고 빨리 왔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6시 46분. 아마 여기 한 7시 반? 곧쯤 되면은 해가 질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질 것 같다. 그때까지라도 빠르게 낚시를 좀 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웜 쓸 거고, 웜 써보고 조금 고기 나오는 거 봐서 미노우로 바꾸고 미노우도 써보고 할 예정입니다. 빨리 진입해서 낚시하겠습니다. 왔으니까 쇼크릴러부터 빨리 메고. 3LB 배차. 이렇게 FG노트 됐습니다. 오늘 쓸 라인은 0.25의 3LB. 지그헤드는 제가 볼 때 여기 16분의 1? 24분의 1? 그 정도 쓸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더 맸으니까 진행해 보겠습니다.
쓰던 거 먼저 쓰고. 어이, 보자 썼구나, 쓰던 것도. 16분의 1, 아, 24분의 1에. 저번에 해보니까 24분의 1까지는 감도도 괜찮고. 그 이하는 좀 멍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2g부터 10g인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24분의 1까지는 그래도 감도면이나 그런 거에서 괜찮았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거는, 이 로드는 16분의 1, 10분의 1 그런 게 제일 잘 맞을 것 같거든요. 24분의 1의 트리플롱 첫 캐스팅 합니다. 왔어. 그치. 좋다. 첫 캐스팅에 지금 한 마리 왔어요. 와, 씨, 꺽지구나. 깜짝아. 이 꺽지가 이렇게 빡 때린데. 어, 입질 감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한 마리 꺽지 딱 종으로 또 이제 놔줄게. 이제 두 번째. 이게 지금 스펙이 632 UL이거든요. 이제 뭐 70 막 이런 것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웬만큼 비거리가 나갑니다. 비거리가 나쁘지 않아요. 바닥 감도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그래도 꺽지 꺽지 맛이네. 어, 꺽지가 이런 또 튼실하네. 얼른 살려줄게요. 꺽지가 활성도가 엄청나요 지금. 액션은 왔어. 액션은 패스트인데, 고기를 딱 걸면은 레귤러성, 그러니까 패스트 레귤러 같아요. 다시. 이거 꺽지라도 재밌네. 지금 살짝 공략하는 방법은 바닥에 닿으면은 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띄워서 다시 폴링. 물 흐름에 맞춰서 바닥에 닿으면 빨리 띄운 후 다시 폴링. 이런 식으로 지금 낚시 하고 있습니다. 몸만 바꿔볼게요. 16분의 1에 그대로 트리플로 위에서 써보겠습니다.
이거 수알이 안 나오면은 오늘 밤낚시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닥이 무섭게 꺽지가 달려드네요. 쏘가리가 나와야지. 빨리 놔줄게요. 꺽지 같다. 꺽지네. 꺽지가 풀링 바이트에 오 빠졌다. 보겠네. 꺽지 잡고 캐스팅. 얘네가 지금 풀린 거에 지금 없는데 이게 다 꺽지네 지금. 오 뭐 꺽지가 이렇게 힘있어. 꺽지 마리스다. 마리스 완전. 야 꺽지가 CR이 다 좋아요. 어 빨리 놔줄게요. 다시 아니 딱 떨어지면은 딱 받아요.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느낌. 피딩이 한번 걸려줘야 되는데 고기만 나와주면 되는데. 아이고 팠다. 얘네 수갈인데 때린게. 아 다시 얘도 꺽지네. 오늘 뭐 꺽지 파티인가? 근데 오늘 꺽지들이 빡빡 때려줘요. 뭐 푸르륵과 이런 게 없고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데요. 나이스. 얘 쏘아리다. 아, 자 드디어 쏘아리 잡습니다. 20, 한 21? 20. 이제 시작할 것 같아. 얼른 놔줄게.
있지. 왔어. 아유, 빠져, 다시. 네, 왔어. 오? 꼭지가 돼요. 아, 얘 쫓아서 쪼아먹네. 해가 슬슬 저물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꺽지가 수가리로 변하겠죠. 왔어. 때려주는데 자꾸 못 먹네요. 다시 똑같은 자리 다시 한번 넣어볼게. 아, 이제 어두워져서 불 켰습니다. 민호 한번 써볼게요. 로드 민호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써봐야죠. 괜찮은데? 민호도? 아, 쏘가리가 조그만한 게 민호 달려들었어. 자, 귀여워. 아휴, 너 이렇게 달려들었니? 아, 귀여워. 얼른 가줄게요. 입질을 정확하게 해주는데 먹질 못하네요. 왔어. 얘는 지금 꺽지 불러요. 꺽지 귀여워. 한번 놔줄게요. 또 그렇게 화내면은 못 빼줘. 얼른 봐줄게. 어차, 야, 너 다 튀겼어. 쫓아서 먹네. 아, 근데 오늘 고기가 작아서 그런지 쇼파이트가 많이 나.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딩이 끝난 것 같아요. 아, 이제 낚시 접었습니다. 로드 빌려서 썼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뭐 이게 어디서 사신 거지? 금산 낚시 공방에서 사신 거고 로드 스펙이 632 UL 2g에서 10g. 제가 볼 때는 24분의 1 까지 이하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TVS 리시트를 적용을 했는데, 이거는 다들 알다시피 TVS 리시트 자체는 조금 호불호가 갈려요. 저 또한도 그렇게 좋아하는 그립은 아니에요. 물묻으면 미끄럽고, 이렇게 딱 파지를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손가락이 아파요, 저는. 그리고 뒷그립은 짧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번째 쓰는 거니까 로드가 어떻다 저렇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난 로드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오늘 친한 형 때문에 재밌게 낚시했네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마리 나옵니다. 꺽지가 달려듭니다.